장마철이 되고 나니까 곳곳마다 풀들이 그냥 쑥쑥 올라오는 걸 보게 돼요. 지난번에 한번 잡초 제거한다고 싹 한번 했을 때는 깨끗했는데, 그리고 나서 좀 오래 갈줄 알았어요. 2, 3주 지나니까 또 다시 잡초는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은 저절로 되진 않고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것,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것들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늘 자라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의 현장은 늘 염려의 돌밭길 같고 근심의 풀밭 같다, 그렇게도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원치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계속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삶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을 무시하고 도피하거나, 아니면 그 일들이 무가치하다고 그냥 폄하하거나, 모든 일에 손대고 그냥 고요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염려, 근심할 만한 것들,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가득한 삶의 현실이라고 해도 그 속에서 나의 삶의 초점, 관심의 핵심이 변치 않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나 하는 것을 바꾸고, 관심의 초점을 고치고,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서 살라고 권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 속에서 안절부절하는 삶이 아니라 한 가지 정말로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복잡하고 바쁜 현실 속에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중심은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분산시켜서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큰 잡초 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둔 삶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범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 삶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살아가실 때의 모습도 참 겉으로는 바쁜 모습, 분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여러 부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무리가 있는 곳에서 그들에게 설교하셨고, 병든 자들은 치유하셨고, 귀신 들려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그 자리를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종종 대적들과 논쟁하는 논쟁의 시간이 있었고요. 이동하며 여행하는 그런 시간도 적잖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혼자 하시기 힘들 만큼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마가복음 1장 39절은요,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문장 뒤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전 지역에 다녔습니다. 아마 차 타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나귀 타고 다니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로 걸어 다니신 것 같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틈을 잡고 흠을 잡아볼까 획책하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귀신이 나타났다는 것,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것, 그 지역이 굉장히 혼돈된 영적인 안오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을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한바탕 회오리의 바람이 불었을 겁니다. 전후 사정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은 참 많은 일을 소화하셨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일에 몰입된 일 중독자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목표 지상주의자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든지 그 속에서 분주하거나 아니면 그일 때문에 방향을 잃거나 그러시진 않은 것 같아요.
복음서의 기사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수많은 일들 중에서 한 가지 목표를 삼고 거기를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절제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에 많은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인데요, 어릴 때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여기서 길 잃은 예수님, 모든 식구들은 다 고향으로 내려갈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 길을 잃고 부모를 잃고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전혀 당황치 않고 성전 안에 계셨습니다. 아마 며칠간 그러셨으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고 즐겁게 거기서 당황하지 않고 보내셨던 것 같아요. 허겁지겁 찾아온 부모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어째 나를 찾으셨어요? 내가 여기 있는 줄 모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집은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님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치되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님 마지막 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예수님 마지막 말입니다. 공적으로 첫 말 마지막 말 봐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중요한 유일한 관심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거. 그 가는 곳은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거. 그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만드는 거. 일관적이셨던 걸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도요, 자기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늘 구하며 사셨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아버지께서 이미 하시는 일을 따라 하신 겁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10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일이 아니라면 나를 믿을 이유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듣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 한 가지 목표에 일관하며 사셨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 중에서도 분주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로 허물어져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역사 전체를 통틀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도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요즘 사회 속에서 이 순종이란 말을 하면 그다지 매력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품고 있는 말 같아요. 나약함의 상징처럼 보이고요, 갑 앞에 저항할 수 없는 을의 비애를 나타내는 표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 뜻만 강요하는 권위적 인물이 갑자기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순종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 정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서 최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류에 닥친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어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은 죄의 매인 삶을 살고 있고 염려와 근심에 덫에 빠져 있고 그 미혹 가운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아담을 대신한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 없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서 죽어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 끝났습니까? 이후에 부활하셔서 이 죄악에서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이 이르렀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심으로 의와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요 이 목적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다 이루었노라. 죽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있음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루는 단순한 삶이죠. 죄로 인해 멸망길 가는 사람을 내가 죽어서라도 구원하겠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도 소유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의 삶을 진단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 죽어주셨을 때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시기 오셨다면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세상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린 세상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쁜 것을 보고 비판하고 늘 심판하고 그 위에서 내가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을 떠안고 내가 죽더라도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을 바치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같이 되신 것은 우리로 예수님같이 되도록 미리 모범을 보이십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같이 되려 하심이었고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 위치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목적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일에 동역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우린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단순하게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멀리 딴 곳에서 영 다른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시고 깨어있는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부름받아 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와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존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헌신과 희생이 당연시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도 우리 속에서 목적 없이 방황하며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너무 수고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델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가 분명해져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면서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둘러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숙할 때는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이 시험거리가 돼서 그 도망하고 싶어요. 외면하고 딴 곳으로 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다 성숙한 신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시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제로 여기고 도전해서 그 과제를 완수해냅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이런 문제들이 닥쳤습니까? 이 문제를 잘 완수하여서 더 높은 경지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다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위기가 어떻게든 피하고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잘 맞서 싸우면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정리가 됩니다. 가끔 인생에 정말 큰 위기가 닥친 분이 있어요. 큰 질병이 닥치고 얼마 못 산다는 얘기도 듣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것이 경험이 됩니다. 예전에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었습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갖고 차도 늘리고 지평수 늘리고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서 욕심 따라 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경제하며 살아왔다면 그런 문제 하나가 떡 떨어지고 나면요 그때 인생의 구조조정이 시작돼요. 뭐가 정말로 중요한 건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명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중요한 건 생명이구나. 이런 위기 가운데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예전에 같이 술 마셨던 친구들 아니고 직장 동료들 걱정을 해주지만 그렇진 않고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이 제일 소중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면서 예전에 중요하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예전엔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걸 깨닫게 되잖아요. 내 생명이 죽으면 어디 갈 건가? 나는 천국이 준비되었나? 그것을 제 1번으로 질문해보고 답을 찾기에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내 인생을 구조조정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시한부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이 땅에 늙도록 오래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때 십자가에 져야 될 걸 알고 계셨어요. 시간을 아껴서 함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의미로는 이 땅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끝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끝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발견하고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심판하기 바빠요. 당신은 왜 안 그렇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이거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 각 사람마다 자기가 받은 영역이 달라요. 깨달은 바가 다르고요 행동에 대한 영역과 내가 실천에 대한 것이 달라요. 딴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내가 깨닫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기도 지원 받으면서 열심히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도 복 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갖고 갈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비교하며 비판하실 거 없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발견한 하나님 나라를 최선을 다해 쫓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떤 삶으로 초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초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 각각 사람마다 발견한 게 다릅니다. 나는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고, 나는 이 지점에서 보석을 발견했고, 각각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언젠가 없어질 이 세상과 세상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따라 살게 하셨다 분명히 안다면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지면, 그것이 커 보이면요, 지금까지 내 주변에 있었던 잡다한 일들이 점점 작아지고 제자리를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할 때, 그럼 나머지 이전에 걱정하던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던 일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나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정서적인 모든 필요들 아십니다. 먹어야 사는 거 아십니다. 무엇을 마셔야 되는 것도 아십니다.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무엇이 필요한지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염려하며 사는 건요, 이방인들의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당장 커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때 점점 작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성장을 어떻게 체크해 봅니까? 예전에 컸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크지 않아요. 예전에 근심 덩어리였던 것이 이제 근심 조각밖에 안 돼요. 그럼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마다 세상의 것들은 작아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생활 곳곳마다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어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코로나라는 덩어리를 던져주고 나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혹시 알곡과 쭉정이를 확인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과제 앞에서 내가 어디가 속빈 강정처럼 텅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좀 채워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시험에 닥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한국교회가 비어있는 부분을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환난을 당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 따라 살지 못하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던 것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교회 현실을 좀 돌아보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그 의, 그의 뜻, 그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 채워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시험 앞에서, 환난 앞에서 우리 교회 현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달려가는 방향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만 향해 달려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중보를 계속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현좌표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라 향해 가다가 잠시 방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열심히 달려간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달려오지는 않는 것 같아서 혹시나 실족해서 있진 않습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분명히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러면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혹시 벗어난 자리에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목표를 분명히 맞추고 그리로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 시험들은 내 인생길을 잃게 만들죠. 우선순위를 혼동하게 만들죠. 목표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눈을 돌이켜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볼 때, 그 나라의 초점을 분명히 맞출 때에 내가 그 나라 수성임을 분명히 하고 그곳으로 가기를 막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떨치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성령님이 인도 안 받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우리가 왔던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세계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때 더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에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혹시나 내 발걸음 가운데 길을 잃거나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넘어진 분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더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